닥터와 스타가 함께 만드는 인생 2막 프로젝트 닥터앤스타 최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아, 옛날이요 하고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는 그런 스타들을 위해서 닥터앤스타가 지나간 세월을 돌려드립니다. 네, 동안 습관 하나를 얻었다면 네. 이제 동안을 돌려드리는 우리 닥터앤스타의 네, 동안 메이킹 닥터 군단들을 만나보셔야겠죠? 닥터 군단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아름다움의 시너지 효과를 창조한다. 성형계의 에너자이죠? 성형외과 닥터 정경인. 선생님 한 분 한 분 목소리 직접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직한 경험으로 인생의 시너지를 만드는 성형외과 정경인입니다. 네, 오늘도 든든한 닥터 군단과 함께 스타의 지나간 세월까지 되돌려 보겠습니다. 스타 일상 주민 통해서 오늘의 주인공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 연예계의 원조 섹시 스타. 유해리를 빼놓고 섹시함을 논하지 말라. 섹시 아이콘의 대표 주자로 연예계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은 그녀. 현재도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사랑받는 배우. 네, 남들이 볼 때는 꼭 섹시하다고 그래요.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그치? 섹시한 것보다는 더 털털한 여자 같아. 도도하고 도시적일 줄만 알았던 유혜리의 반전 매력이 펼쳐진다. 닥터앤 스타. 스타 일상 주민을 통해 만난 그녀의 리얼해도 너무 리얼한 일상이 지금 공개됩니다. 드라마 두 개 다 마무리 다 해서 끝나고 집에서 푹 쉬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와서 마트에서 사다가 만들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TV 보고 싶은 거 골라서 보고 너무 재밌어. 요즘 살만해. 이게 뭐야? 스타 선수는? 이게 뭐야? 원조 섹시 배우 유혜리.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유혜리의 모든 것을 공개하기 위해 준비했다. 개봉 팟두. 원조 섹시 배우의 리얼한 일상 공개. 도시적이고 차가운 여배우 이미지의 그녀였지만 정이 넘치고 솔직한 배우 유혜리의 진솔한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던 스타 일상 줌인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80년대 섹시 아이콘 유혜리 씨였네요. 요즘에는 뭐 이효리 씨가 가장 뭐 섹시 아이콘이라 그러면은 80년대 요 최근에는 네. 근데 예전에는 뭐 유혜리 씨가 뭐 섹시 아이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유혜리 씨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데 직접 만나보신 분은 뷰티 마스터이실 텐데 누가 뷰티 마스터 맡아주셨어요? 네, 접니다. 까칠합니다. 까칠한 저 원장님. 조기훈 선생님 너무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이제 약간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제 이유가 있었죠. 네네 알고 봤더니 이제 이마가 약간 이제 한몰이 돼 있었고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사고로 인해서 그런 이제 상황이 생겼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컴플렉스가 생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연기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 이마에 상처가 있으리라고 저희는 네. 감히 상상도 못했었어요. 이제 예전에 한번 지방 이식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방 이식 하신 부분이 살짝은 꺼지고 오히려 이제 그 밑에 부분이 더 이제 불룩하게 돼 있고 또 한쪽 눈썹이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선천적인지 모르지만 약간 좀 처진신 그런 현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네. 약간은 본인도 이것 때문에 계속 컴플렉스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뷰티마스터 정경인 원장님께서 유혜리 씨의 고민을 정확하게 간파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세심하게 보듬어 주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유혜리 씨는 세월을 되돌릴 수 있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너무 심하게 여기 부딪혀서 여기가 이렇게 많이 함몰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남모르게 긴 머리카락 속에 감춰진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야만 했던 배우 유혜리. 업스타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마 좀 이렇게 다 내놓고 나이 먹어서도 사극은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녀의 감춰진 외모를 화려하게 변신시켜줄 뷰티 마스터. 아름다움의 시너지를 창조한다. 성형계의 에너자이저 성형외과 전문의 정경인. 그동안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하고 숨겨만 했던 본인만의 콤플렉스를 뷰티 마스터에게 고백하는 유혜리. 꺼풀이 자꾸 이렇게 처져서 제가 이렇게 눈이 작아서 콤플렉스가 됐는데 더 작아 보이는 것 같고 또 연기하는 연기자는 눈이 중요하거든요. 눈으로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데 화장을 아무리 진하게 해도 이게 이렇게 덮어지는 그게 콤플렉스예요.
유혜리의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예전에 한번 사고 때문에 이마에 이제 큰 충격을 받아서 함몰된 부분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한번 이제 지방 이식을 하셨는데 울퉁불퉁한 모양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울퉁불퉁한 것 때문에 지방 이식을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그 눈썹 비대칭이 있으셔서 눈썹 비대칭을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한쪽 부분만 보톡스를 시술을 할 거고요. 긴장이 되어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 오랜 시간 감춰왔던 콤플렉스로 소가리를 해왔던 그녀가 당당한 배우가 되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를 위한 맞춤 뷰티 솔루션 시술이 시작되고 뷰티 마스터를 통해 콤플렉스를 극복한 그녀.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이 들어 보이고 이제 좀 처진 이미지에서 이제 좀 약간 동안으로 되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콤플렉스였던 그 우측 이마 부분을 앞으로 이제 뭐 좋은 결과 나오면은 이제 이마로 그러니까 머리로 가리지 않고도 생활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무리. 오늘의 주인공 유혜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뷰티 마스터의 손길을 거치셨는데 그럼 지금 어떠세요? 만족도가? 지금은 4급 들어오면 할 거고요. 와. 지금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감추려는 그런 그 부담감이 있었어요. 네. 특히 바람 불잖아요. 네. 태풍도 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네. 그럴 때는 샵에 가면은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네. 머리를 이렇게 다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하드 스프레이를 갖고 와. 아주 딱딱하게 굳혀줘. 이거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가게. 이랬어요. 근데 오늘은 가볍게 하고 왔어요. 저희가 다음 시즌에는 사극에서 유혜리 씨를 만날 수 있게 저희 박수 한번 하죠.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유혜리 씨의 이런 말씀도 듣고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 처음에 병원에서 유혜리 씨 뵀을 때 어떠셨나요? 여자라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듯이 되게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시고 진짜 딱 여성처럼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잘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못해주시려고 그랬었어요? 안 그랬으면? 더 천상 여자더라고요, 진짜. 아, 남자 같으면 못해주세요? 더 잘해드려요. 그건 아니시죠?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눈가 주름이 약간 좀 있어서 약간 바깥쪽으로는 좀 처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약간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팔자 주름 이런 부분도 좀 꺼지셔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한번 지방 이식을 했다가 실패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도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더 크고 기대가 낮으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기대는 크게 많이 기대는 안 했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낮으면 난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마가 이렇게 함몰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살이 뭉쳐 있었어요. 네. 여기도 좀 해결을 받고 또 기왕이면 네. 여기도 좀 해결을 받고 이런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만나서 네. 상담을 하고 지금은 제가 거울을 보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한 5년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너무 기뻐요. 네, 유혜리 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뷰티 마스터의 처방전 공개해 주시죠. 저 일단은 두 가지 면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함몰된 부분의 이마에 그러니까 지방 이식을 통해서 그 이마를 갖다가 이제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눈꼬리 부분이 처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펴주는 방법이 뭐 쌍꺼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좀 이미지가 변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변하게 하기 위해서 눈썹 파 거상술을 통해서 개선하였습니다. 재수술이 사실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변두리에 가서 하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수술에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전제를 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부담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지방이식이 좀 친절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본인이 처음에 하셨을 때 이제 원하는 부분이 이제 위쪽 부분인데 오히려 그 눈썹 부분이 이제 오히려 도드라지게 된 게 그게 사실은 이제 문제여서 사실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지방을 빼야 되는 부분이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위에 하는 거는 일반적인 지방 이식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눈썹 눈이 처졌다는 그런 부분이 그 예전에 했던 지방 이식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제 선천적으로 뭐 비대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쪽이 원래 좀 오른쪽이 처져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방 이식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뭐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또 사실은 거의 뭐 흡입을 하셨어요? 주사를 놓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주사를 놓지는 않고 이제 흡입을 해서 바로 뼈 위쪽 부분에 이제 좀 과다하게 지방 이식이 된 부분을 갖다 네. 이제 뺐고 네. 그 위에 부분이 이제 함몰됐고 그 부분에다가 이제 지방 이식은 따로 했고 아,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네. 만약에 유혜리 씨가 살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기존에 네. 넣었던 거 뭐 예전에 넣었던 네. 거 지금 이번에 새로 넣었던 게 고르게 빠지나요? 그런 것들은? 고르게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로 했으니까 이제 많이 들어간 부분은 좀 뺐고 그다음에 적게 들어간 부분은 이제 과하게 넣었으니까 조금은 이제 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뷰티 주치 분들은 검진 결과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해보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회복력이 빠르셨어요. 그러니까 붓기도 빨리 빠지셨고 이제 뭐 상처도 빨리 낫는 거 봤을 때는 회복력이 좋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도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 네. 자, 닥터 앤스타 오늘의 주인공 유혜리 씨의 미해결 뷰티 고민 어떤 키워드를 들고 오셨는지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선택한 키워드는 지방이식입니다. 아. 유혜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약간은 성격이 소심하셔서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선생님이 저한테 처음 보시면서 말씀하신 게 살이 많으시니까 많겠네요.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면에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데 딱 저를 딱 보시더니 네. 그래서 좀 순간 당황했어요. 선생님 보자마자 이렇게 살이 많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당일 상담을 다 끝내고 이제 시술에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마취를 하고 이제 누워 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계속 그랬어요. 선생님 유황 빼는 거 많이 빼주세요. 오른쪽 왼쪽 네. 기왕이면 많이 빼주세요. 날씬해 네. 보이게 많이 빼주세요. 제가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술을 다 끝내고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선생님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죠? 많이 씁니다. 아, 네, 그랬어요. 아, 지방을 그러니까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네네. 시술을. 그러면 몇 차에 걸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를 하고 2차를 네. 지금 이제 남겨놓고 아. 이제 차후에 할 거고요. 유혜리 씨 같은 경우는 이마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사실은 흉터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상 조직에 비해서 사실 지방 생착률이 네.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하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뭐 김준호 원장님도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이제 사고로 인해서 손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층들이 예를 들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지방층뿐만 아니라 근육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층들이 파괴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말 그대로 그 흉터 조직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지방 이식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혈관들이 또 발달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맞아요. 생착률이 분명히 떨어지는데 이제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충분히 하지만 또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 한번 2차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제 지방을 뽑아서 냉장고에 이제 냉동 보관을 해놓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 하고 또 안 좋은 뭐 세 번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네. 혹시 세균 감염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제 처음부터 시술을 할 때부터 무균 네. 테크닉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소독 다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는 네. 그 어떤 필드 내에서는 네. 이제 소독이 된 필드 내에서만 조작을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밖에서 어떤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게 해야죠. 그러니까 지방 이식술을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울퉁불퉁해지는 네, 거라고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지방을 흡입할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층이 아니거나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빼면 당연히 울퉁불퉁하게 생기고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정한 층에 이제 잘 고르게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수술을 할 때는 꼭 잘못 들어간 부분은 다시 빼고 다시 새로 넣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혜리 씨 같은 게 특별한 경우고요. 사실은 이제 대부분 플러스하는 쪽으로 하고 이제 뽑는 경우는 드문데 이제 여기가 너무 이제 불룩하고 그것 때문에 좀 처져 있는 것도 좀 돋보여서. 유혜리 씨의 고민 키워드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고민이나 컴플렉스 있는 스타분들은 당장 닥터앤스타에 나오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힐링 솔루션 속 시원하게 내려주시죠. 우선 이제 지금 이마 지방 이식을 하셨기 때문에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이제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렇게 컴프레션을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자를 좀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2차라든지 뭐 좀
추가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눈썹 처진 것도 사실은 앞으로 좀 더 관리를 하시면서 제가 좀 네. 계속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는 사극에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 당신이 중년이라면 출발선을 지나서 이제 중간쯤 오신 건데요. 혹시 컴플렉스가 있다면 감추지 마시고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찾아서 즐거운 생을 찾는 그런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유혜리 씨가 닥터앤스타 함께 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극도 주고 용기도 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제가 용기를 내보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이런 컴플렉스가 극복을 해서 이제 내가 다음에 이런 것도 해야지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혹시 뭐 숨은 흉터를 갖고 뭐 있는 분이 있다거나 그럴 때 과감히 용기 내셔서 치유받고 회복되셔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생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닥터앤스타 함께하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젊은 생기가 가득 채워졌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변하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